여기 최적화구나? 여러분들도 사세요. 후회하는 아이템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좋은 바지입니다. 밝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지 마세요. 만 원대의 세트 자를 수가 있어요. 주문 폭주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에이블리스 산 옷 하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약간 초심을 찾아서 라고 해야 될까나? 제 옛날 하울 영상처럼 좀 러프하게, 네, 좀 편안하게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입은 옷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건 이제 메인부스 브랜드 옷인데 거기서 그냥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드리고 싶으니까 보내줄게요 라고 하셨는데 옷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거의 한 20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것도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옷의 제 전 하울 영상 보시면 나와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옷은요, 뭘 보여드리지? 비율이 좋아 보이는 영상인가? 그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옷인데 이 옷의 그 출처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프윤에서 17,82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동일 상품 최저가 후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어가지고 여기가 최저가구나? 그럼 사야겠는걸? 해갖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자, 입으면 요런 느낌인데 그 뭐라고 하지? 그래 생각났어. 트위드. 네. 트위드 자켓인데 17,000원이면 정말 저렴하다. 이거는 안 살 수가 없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제가 이걸 입어봤을 때 이뻐요. 이뻐서 여러분들도 사세요. 제가 이 옷을 구입한 이유는 스퀘어넥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을 더 길어 보이게 한다. 그리고 또 이 퍼프 슬리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좁은 어깨를 좀 보완시켜주고, 저는 좀 키가 작으니까 이런 크롭 기장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뭉쳐있는 옷이다. 그리고 재질도 이렇게 보시면 탄탄한 그런 재질이라서 기침도 없고, 그리고 뾰루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추 같은 것도 보시면 진주 이런 아주 이뻐요. 그래서 청바지랑 같이 이렇게 입었을 때도 마음에 들고 퍼프에도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 어깨가 지금 선이 원래 여기예요. 그래서 이 어깨선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저는 아쉽긴 했지만, 만약에 이 어깨선이 조금 더 넓게 나왔다면 이 퍼프가 더 이렇게 커지면서 어깨가 더 너무 부각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름 막 생각을 해서 만든 옷이 아닌가. 그 다음은 베이델리에서 13,32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피팅모델 언니가 이렇게 입은 그 사진을 보니까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면서도 몸매도 되게 좋아 보이고 청순해 보이면서도 가격도 저렴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요거는 조금 후회하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통짜 일자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묶는 이런 리본이 있어요. 묶게 된다면 치마 기장이 너무 짧아진다. 제 골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골반이 있어요. 골반이 여기 있고 지금 제 팬티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 2cm 3cm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150에서 153cm 정도의 키를 가지신 정말 아담한 친구분들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똑같은 세상에 이것도 이제 베이델리에서 12,42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쌀쌀할 때 반팔만 입기는 좀 추울 때 그럴 때 입으려고 구입을 했는데 잘 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여름용 그물 니트도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 브이넥으로 확 파져있는 요런 니트를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라운드 넥인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입으면 조금 답답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요렇게 파진 거는 살짝 어깨도 보이면서 루즈한 핏이 또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안에다가 이제 나시 같은 거 입고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루즈한 핏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요렇게 입으면 좀 재미가 없고 살짝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가격도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블랙 컬러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가디건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여름이라고 반팔만 입는 게 아니라 이건 또 가디건이 필수잖아요. 삐삐라는 곳에서 13,32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크롭한 기장감의 가디건이고 소매 부분 같은 데도 보시면 약간 물결 뭐라고 하지 이거를 갑자기 여기 단어가 요즘 생각이 안 나네. 네, 러플 디테일이 달려있고 위쪽에만 단추가 이렇게 4개가 달려있습니다. 하이틴 스타일이나 크롭 반팔, 통짜 원피스 이런 걸 입었을 때 이런 크롭 가디건을 입어줌으로써 나의 허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다 라는 그런 착시 현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크롭 가디건을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이렇게만 입어도 나쁘지가 않은데? 보드 사러 가는 브이로그 영상에서 이 원피스 위에다가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던 가디건인데 마음에 들어요. 핏이 널널하고 넥 부분도 이렇게 많이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서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 원피스. 이 원피스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더 원더에서 22,87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네, 26,900원으로 이거는 딱 보자마자 이거 사야 된다 라는
라는 생각이 딱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워낙 흰색 이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키가 작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장감도 짧은 게 딱 내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원피스의 장점이 뭐냐면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펀칭 이런 레이스 디테일 이런 게 있어서 러블리한 느낌을 가진다. 끝단 부분에도 보시면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입기에는 여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사야 된다. 또 요즘에 실내 에어컨도 많이 나오니까 여름에 이렇게 입어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짠. 네, 이렇게. 근데 요게 좀 약간 비침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를 심하다고 해야 되나? 요 정도 비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원피스를 또 샀어요. 현무뮤즈에서 24,6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요것도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22,000원으로. 현무뮤즈라는 쇼핑몰을 보시면 좀 빈티지한 그런 감성의 옷들이 많고 그런 감성을 잘 살리는 그런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짝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빈티지 필터를 너무 씌워서 사진 속의 그 감성이 실제로 내가 입으면 나오지 않는다. 사진 보면 너무 예쁜데? 저거 입으면 완전 빈티지 여신 각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아지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롱 기장의 플라워 원피스고요. 가슴 부분에는 곱창자도 있고 뒤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아주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해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입으면 좀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근데 잘 입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후회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잘 샀다고 생각이 들고 튀지 않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편안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원피스라고 생각이 들고, 기장감도 제가 보여드리면 제 키가 157,8? 네, 아우, 8! 네. 제158 정도의 요 정도까지 온 기장감이다. 저 딱 요 기장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질이 되게 부들부들 거리는 나의 몸착 감싸주는 그런 재질이라서 잘 입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일리에서 32,5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인디 핑크 컬러라고 하는데 보랏빛이 도는 핑크 컬러고, 이런 핑크 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입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뭔가 착장에 포인트를 주기에 너무 좋은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지가 좀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입어도 괜찮다. 겨울엔 좀 추울 것 같고. 근데 저한테는 허리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발등을 덮는 기장감도 아주 마음에 드는데 주먹이 한 줌이 들어갈 정도의 아주 크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하려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단추를 이렇게 앞에다가 달고 다녔거든요. 넣고 해서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단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서 이렇게 달아주려고 해요. 다음은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셨어요. 보통 이런 거 이제 브랜드에서 사면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트로 53,82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단품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세트가 정석이 아니니까 여러분, 세트로 구입을 했고, 너무 저렴한 옷들을 보면 안에 이런 이제 디테일들이 좀 마감이 엉성한 그런 데가 많은데 안쪽을 봐도 되게 깔끔해서 그렇게 저렴한 옷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이런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린넨 소재라서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시원하고 부들부들해. 자켓에도 주머니가 있고 자켓에 이렇게 뽕이 있는데 뽕도 그렇게 막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사람이 딱 있어 보이는 그 정도의 어깨뽕이 들어가 있다. 요거는 컬러도 세 가지인가가 있었는데 제가 블랙 컬러도 하나 더 구입을 하고 싶어요. 바지도 뒤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단추랑 이 지퍼 컬러도 이렇게 맞춰줬어요. 요런 것도 마음에 들고, 앞에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 있어서 다리가 좀 얇아 보이는 그런 장점에다가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그런 기장이에요. 요런 느낌. 여러분 하나씩 사세요. 잠그면 좀 안 예뻐요. 요거는 살짝 풀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손을 꽂느냐 요런 느낌으로 입어야 된다. 그 다음은 내가 요런 것도 샀지. 좀 비싸네? 히니크에서 32,7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왜 이걸 골랐냐? 라운드 넥은 싫어. V넥. 그리고 소매도 팔뚝을 약간 덮어주는 게 있어. 겨드랑이나 내 팔뚝이 부끄럽지가 않아. 또 이게 만약에 원피스를 샀는데 허리 라인이 안 맞으면 통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끈이 달려있어서 묶어서 라인감을 살려줄 수 있다. 플러 패턴이 너무 그렇게 튀지 않아서 이 옷에다가 다른 옷이랑 레이어드를 하거나 또 다른 아이템이랑 같이 매치를 하는 것도 또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입으려고 하는데 디자인이 예쁜데 여러분 사지 마세요. 이거 저 방금 옷 입다가 원피스 찢어버릴 뻔했어요. 지퍼가 안 닫혀. 지퍼가 매우 불량하다. 좀 올라가려고 하면 이거는 뒤에서 진짜 누가 이렇게 착 잡아갖고 싹 올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입혀 너무 힘든 옷이다. 이거는 지금 아우
나는 요가 말랩이다, 필라테스 배운다 하시는 분들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여기가 쪼여요. 그래서 나는 가슴 좀 있다, 내 가슴 좀 커, 이런 분들은 사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디자인은 예쁘죠? 이거 입으실 때는 뽕굴 안 됩니다. 그리고 B컵 이하만 가요. 지퍼가 이거 고장나는 것 같아. 어떻게 벗어 이거? 겨우겨우 벗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은 나시랑 가디건 세트를 구입을 했는데 1015 마켓에서 16,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와 진짜 저렴하게 샀네. 짠, 이렇게 가슴 부분에 귀여운 리본이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가디건은 제가 이제 다른 옷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했었는데 이 가디건 정보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디건 어디 거예요? 근데 이 가디건이랑 나시랑 세트로 해서 16,900원이다 약간 제니 스타일. 네, 제니 스타일이고 프릴이 달려있어서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 좀 시스루의 느낌이라서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나시는 이런 니트 재질이에요. 두툼한 편이라서 그렇게 막 비치는 편은 아닙니다. 나시는 이런 느낌이에요. 가디건이랑 딱 입어주면 이런 느낌. 이 옷은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도 이쁘지만 와이드 팬츠랑 또 같이 매치를 해주면 그게 또 그렇게 예뻐요. 만원대의 세트 아주 마음에 든다. 그 다음은 부기샵이라는 곳에서 14,7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벨트랑 세트거든요? 근데 벨트가 너무 후져서 할 수가 없어. 집에 있는 다른 벨트를 써야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기장이 좀 애매해요. 약간 사선으로 좀 더 짧았거나 아니면 좀 더 길었거나 했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약간 기장이 애매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입을 것 같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나는 것 같다 바지에서. 다음은 이런 부츠컷 데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심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밴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이 아주 편하고 뒤에 보이진 않는다. 안쪽에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나만 밴딩인 걸 알 수 있는. 바지 이렇게 밑단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다리 길이에 맞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버전도 있고 긴 버전도 있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 걸로 자르려고 이렇게 좀 긴 버전을 구입을 했고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밴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좀 작게 나와야 되는데 허리가 커. 나한테 왜 허리가 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허리가 크게 나왔을까? 골반에 걸치는 핀 말고 약간 하이웨스트를 사고 싶었어요. 기장이 길어서 발등을 덮는 그런 기장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주 기장도 괜찮습니다. 아주 다리가 길어 보이는 기장감이죠? 마지막은 언니가 간다에서 13,5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주문 폭주라고 나와있는데 주문 폭주 할만한 것 같아요. 5부는 너무 다리가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키도 작은데 그래서 4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허리가 나한테 맞는다는 게 난 너무 편한. 기장도 딱 적당해. 통도 적당해. 만약에 저랑 비슷한 체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바지를 구입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에이블리에서 산 옷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옷들도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뭐 에이블리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에이블리에서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자꾸 뭐 적립금이 모이고 그 적립금을 쓰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사게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